자, 흑산홍어. 이야, 아름답다, 아름다워. 여기가 숙성, 여기가 신설한 부분, 여기 신설한 코, 이게 숙성된 코. 자, 그리고 바코드. 자, 사랑하는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? 잡사입니다. 오늘 또 회복 겸 예, 막걸리에 흑산도 홍어를 좀 가져왔습니다. 자, 이제 먹을 만큼만 일단 이렇게 좀 담았고요. 보시면 색깔이 살짝 좀 다르죠, 색깔이. 여기가 이제 그 좀 숙성을 좀 시킨 거. 요거는 예, 그 아예 생홍어. 예.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먼저 저는 삭힌 것부터. 아, 자, 역시 흑산도 골찬류가 차진식감. 아우, 야, 씹다 보면 이 컴컴함이 올라오면서 살짝 매콤함도 있고 적당한 짭짤함도 있고. 자, 어이, 서서. 날개 쪽살. 아우, 요 생홍어에 비해서 숙성을 시키면 꾸덕해지면서 씹는 맛이 더 정말 좋아집니다. 아, 굿잡. 와, 야,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좋다. 아, 어떡하냐? 이 연골이라 홍어는 여기 지금 저기 뼈가 생각보다 좀 부드럽게 씹혀요. 보시면. 어이야. 아, 어쩜 좋냐? 야, 오늘 진짜 홍어 상태 진짜 어마어마하다. 진짜 좋다. 와, 야, 진짜 오늘 홍어 진짜 맛있습니다. 아, 몸 괜찮습니다, YK님. 진짜 감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, 감기 진짜 조심하세요. 이번 감기 정말 독합니다. 아우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코 하나 씹어야죠. 오늘 중숙 정도 되는 거예요. 살짝 중하? 예. 네. 중하, 예. 네. 코 하나 씌웁시다. 에잇, 서서. 자, 아, 삭힌 코부터. 아, 진짜 미치겠다. 이게 지금 씹으면서 너무 좋은데, 아, 계속 씹고 싶은데 씹다가 이 삼키고 싶은 욕구를 자, 아우, 못 멈춰. 아, 코 하나 더 먹을게요. 아우, 두 개. 오, 코, 오, 코.
어쩜 좋냐. 진짜 이거는 요 맛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죽을라 그럴 거예요. 진짜 요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궁금하다. 어떤 맛이 나길래 저러지 한번 먹어볼까 해가지고 막상 먹잖아요. 그러면 세상에 이런 걸 어떻게 먹지? 라는 반응이 거의 처음 부분. 근데 그러다 이제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제 코만 거의 찾으실 거예요. 아, 기가 막히죠. 진짜 생 홍어코예요. 숙성시키지 않은 거.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싹 즐기지 않습니다. 홍어코는 숙성을 해야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는데, 확실히 이건 숙성시킨 게 맛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딱 여러분들 저 보고 좀 비교해 드릴게요. 요게 지금 숙성이 된 상태 홍어거든요. 예. 색깔이랑 딱 보시면 잠깐만 이게 좀 요 때깔하고 요거 좀 때깔이 좀 다르죠. 딱 보면은 예. 요거는 지금 숙성이 안 된 거. 이거는 사실 이제 숙성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숙성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찾진 않는 거지만 요거는 요거 나름대로 매니아 분들이 있습니다. 냄새가 전혀 하나도 나지 않고요. 찰진 식감, 회 씹는 식감으로 이렇게 좀 많이 드십니다. 요거는 좀 초장에 좀 잘 어울립니다. 찰진 식감은 굉장히 좋아요. 물기가 좀 더 있고 이거는. 찰진 식감. 물기가 좀 더 있어가지고 고추, 수양 찍어서 살짝 넣고 마늘, 딱 이게 생홍어는 또 이렇게. 차지고 좀 물기가 있는 식감으로 딱 좀 편하게 먹기에는 이게 확실히 숙성이 안 된 게 괜찮고, 조금 더 단단한 그 살 식감이랑 씹는 맛 그리고 쿰쿰한 맛은 확실히 이게 숙성된 게 너무 좋네. 사사. 맞아. 자, 이번에 생홍어에다가 김치.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이 생홍어의 그 향을 시원한 김치로 감싸주고. 좋네. 이 두 개는 진짜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가 김치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김치가 막 담았을 때, 우리가 김치 막 비볐을 때, 그리고 김치를 숙성시켜가지고 시큰한 맛이랑 이 숙성된 맛이 날 때, 그 두 개로 보시면 돼요. 분명히 같은 음식인데 매력도 맛도 굉장히 다르죠. 그리고 좀 홍어도 좀 이거랑 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
쏴서. 아, 요거는 뱃살 쪽인데 홍어는 뱃살이 얇습니다, 되게. 어. 홍어 뱃살. 보통 생선의 배들은 뱃살들은 기름짐이 특징인데 홍어는 또 안 그래요. 기름짐이 없습니다. 약간 질겅한 씹는 식감이 좋아요. 야, 이거 지금 삭힌 홍어 코 하나 남았는데, 자, 하나 더 먹읍시다. 쏴서. 아, 홍어 코. 쏴서. 살 그리고 이 날개 해서, 자, 고추 하나 딱 올리고 김치랑 해가지고 한 입 딱 합시다. 어이, 쏴서. 요, 저, 안 삭힌 것도 약간 그 살만 있는 거 있거든요? 여기다가. 오, 약간. 뼈 없이 살만 있는 안 삭힌 홍어 저살 부분 있잖아요. 요거는. 어, 진짜 왜 랍스터 회 씹는 느낌이 나지?
씹는 맛이 그건 너무 좋고.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또 맛있는 먹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